자, 오늘 준비한 차종은요. 자, 가져가는 사람 임자. 아, 이 그런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수입 브랜드 중에서 이 패밀리카로 이 운행하시기에 정말 좋은 차종이에요. 현재 지금 매입 들어오기 전에 이 차종이 에어쇼바를 이제 입고 전에 150만 원 정도 수리도 완료했고, 현재 옵션이 정말 좋습니다. 요 정도 가격에 옵션이 요 정도 말고 플래그십 정도 옵션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BMW 5GT, GT 모델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저희 썬타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은요, 제가, 가지고 나온 차량. 자, BMW의 OGT 모델. OGT 모델 가지고 나왔어요. 요 차량도 이제 제가 직접 매입한 모델이고요. 차량 지금 현재 컨디션 최상급입니다. 거의 뭐 하늘을 찌를 정도로 차량 컨디션 너무 좋아요. 이 차종의 장점. 자, 패밀리카로서요, 운행하기 정말 좋은 모델이고요. 두 번째는 옵션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전동 트렁크. 옵션 굉장히 좋습니다. 옵션 정말 좋고, 가격대를요, 제가 요 차종도 지금 시세를 보니까 한 2,200만원 정도 전후로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차종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저희 채널에서 이렇게 시세대로 드리면 좀 아쉽잖아요. 제가 직접 한 매입 차량들은 확실히 한 100만원 정도 이상 더 저렴하게 오늘 또 준비한 모델로 소개시켜 드릴게요. 차량의 프로필 먼저 설명드리면, 최초 등록은 2013년도 9월 달에 최초 등록한 모델이고, 주행거리 아주 좋아요. 11만 7천 현재 유지하고 있고요. 512와 496번은요, 완전 무사고 성능상호 양호 받은 차량이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BMW GT 20D ED 에디션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금액, 저희가 시세보다 100만원 이상 저렴하게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외관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준비한 모델 그랜트리스모 GT 모델입니다. 가족형 차량으로 타기 너무 좋죠. 520D 승용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 공간이 작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SUV를 보게 되면 X5 뭐 모델들 참 좋죠. 금액이 비쌉니다. 그런 걸 보완해서 나온 차가 이 GT 그랜트리스모 모델이에요. 그래서 참 만족도 높은 그런 모델이고요. 외관 색상은 이제 카본 블루 색상, 빛이 좀 바라면 파란색이고요. 빛이 없다라고 하면 좀 검정색, 어두운 느낌입니다. 자, 전면부 모습 보시면 BMW의 패밀리룩, 뭐 5시리즈와 사실 좀 비교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 측면과 뒤 후면부로 넘어가면 확 달라지고요. 전면부에 이렇게 순정 LED 헤드램프하고 아래쪽에 전방 센서, 워셔까지 이렇게 다 적용이 되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19인치 타이어를 적용을 했고요. 입고 전에 에어쇼바 두짝다 150만원 정도 수리 완료된 점 제가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차체가 커요. 이렇게 그 좌측에서 좀 찍어주시면 차가 아주 좋습니다. 사이즈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 뒷좌석 이렇게 보시면 뒷좌석 공간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패밀리카가 되려고 하면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공간이 좀 확보가 돼야 되고, 연비, 옵션 등등, 뭐 트렁크 사이즈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두루두루 기능을 갖춘 그런 모델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 자, 그래서 GT라는 차종, 자, 얼마에 준비했냐. 사실 시세를 보니까 한 200만 원 전후로 지금 거래가 좀 됐는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금액은 2050 시세보다 확실하게 제가 저렴하게 준비했고요. 차량 금액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셔야죠. 자, 후면부 모습 보겠습니다. 후면부 차체가 뒤쪽이 좀 이렇게 꽉꽉 찹니다. 예, 아주 디자인도 좋고요. 자, 트렁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동 트렁크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 차도 막 광이 끝나서 갓 입고됐고, 상단 탑에는 이렇게 사이드 바도 하나 이렇게 설치를 작업을 해주셨고, 자, 아래쪽에는 이제 차량 설명서하고
삼각대 이렇게 공간이 하나 더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외관 상태는 아주 좋아요. 네, 외관 상태 아주 좋고요. 2천만 원대 요 정도 퀄리티 나오는 차가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 차량 크게 고민하시지 않고 구매하셔도 절대 후회하지 않은 그런 매물입니다. 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이 실내 들어왔고요. 제가 좋아하는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옵션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실내 공간도 아주 여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도어 쪽 먼저 보게 되면요, 윈도우 버튼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전동잡이 버튼 확인하실 수 있어요. 메모리 시트 1단이다 적용되어 있고요. 차량 시트는 전동 시트. 자, 전동으로 이렇게 시트 조절하실 수 있고요. 자, 오토라이트 포함이 되어 있는 모델이죠. 오토라이트 포함해서 헤드업 버튼식으로 헤드업 설정하실 수가 있고, 자, 상단 탑에는요 썬루프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썬루프 포함이 되어 있고요. 파노라 타입으로 아주 큽니다. 자, 상단부에는 블랙박스하고 이제 하이패스 기능도 있고요. 시트도 보여주세요. 시트 아주 컨디션 아주 좋습니다. 컨디션 아주 좋고, 자, 디스플레이 보여주시면 내비게이션 포함해서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엔진 스타트 버튼하고 ISG 기능. 자,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시트는 수납함도 하나 더 구비되어 있고. 자, CD 플레이어 하고요. 오토 에어컨 포함되어 있고, 양쪽으로 열선 시트 있고. 차 키도 두 개다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래쪽 보게 되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하고 오토 홀드 기능하고 VDC 기능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전방 센서하고 주행 타입은 스포츠 타입, 뭐 컴포트, 에코 프로 이런 식으로 설정해서 즐기실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요, 연식 대비 키로수도 너무 좋고요. 실내 공간도 좋고 금액까지도 좋은 오늘 소개시켜드린 모델은 BMW OGT와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모델은요 BMW OGT와 함께 했고요. 제가 준비한 금액은 2,050만원을 준비했습니다. 차량 마음에 드신다면 저희 상단에 대표번호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섬타락신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